오후 시장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달러와 강세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 나오면서 어제 뭐 나스닥의 장중 마이너스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 장 후반에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우랑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섹터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나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0.3이니까 그 낙폭 대부분 다 만회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이었고 어제 창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그 선물 쪽에서 13,000개가 가까이 그러니까 1조 넘게 매도를 했다가 한 3분의 1 수준 한 3,300억 정도를 이제 환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포지션이 중립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으로 한 8,000억 정도 쌓아놨다가 그걸 어제까지 다 청산을 했고 오늘도 좀 포지션을 잡지 않으면서 지금 상당히 관망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선물세 동시만 기일이 이제 연휴 직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쉽게 방향성을 잡는 매매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6월 16일 이후로 우리가 지수가 좀 반등했다가 이제 여기 이 두 달 동안 그 반등한 시기는 경기 침체라든가 이제 빠른 그 CPI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연준이 이제 긴축을 완화하거나 금리 인하를 할지 않아 이런 기대감 작용했다가 백스노 미팅으로 이제 기대감이 완전히 무산됐죠. 그러면서 이제 8월 상승분을 다 내주고 지금 되돌림이 나타난 이 정도 상황이고 팩트는 어차피 CPI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팩트는 변함이 없는데 이런 투자 심리, 기대감이 이런 게 좀 달라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수급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이런 CPI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라고 하면 이런 대전제가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전저점 이탈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약간의 매도를 하고 있고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현재 24만 매도인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지금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빼게 되면 사실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로 봐야 됩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소 수급을 왜곡을 좀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간이 수급이 유입되냐에 따라서 그날 상승 여부가 갈라지는데 뭐 기간 수급이 코스닥 쪽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괜찮을 거고요. 리오프닝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오늘 리오프닝 쪽으로 위주로 힘주는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그래서 이제 그 진에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9월 3일부터 그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도 7일부터 이게 3차 접종자에 대해서 입국전, 코로나 PCR 제출을 배제를 하는 거를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해외여행 예약률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의 수요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게 바로 LCC 쪽에서는 진에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올해 유류 활동료도 지금 최근 유가 떨어지면서 인하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역대 최대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년에 한 1,4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돼서 아마 LCC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부채 비율도 올해 560%지만은 내년에 223%, 2024년대 130%까지 부채 비율이다가 재무구조가 가장 양호한 게 진에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한 달간에 112만 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에서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요. 그 정도에서 한번 담아봐셨으면 좋겠고 눌린 시에는 추가 좀 늘리는 정도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는 여행주, 그중 LCC에서도 진에어를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